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, 저도 밖에서 KBS를 볼 때는, 아니,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해? 뭐 이런 생각도 했고, 아니, 뭐, 한 30% 그냥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제, 공모에 응하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 사는 그 방대한 역할을 보면서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. 30여년 언론에 있었지만 KBS가 이런 많은 일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랬고, 그 하나하나가 대체로 사무성과 무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뭐 장애인 지역, 해외 동포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 일반 국민은 모르지만 KBS가 아니면 할 수도 없고, 그게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지만, 현실적으로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나 또 컨텐츠 경쟁력 하락이나 뭐 OTT나 이런 모바일들의 이런 도전에 직면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선 뭐 대단한 경영상의 기여는 되지 않겠지만, 저부터 경영진부터 삭감을 하기로 했고, 임금 삭감을 순차적으로 직원들도 동참을 한다면 상당한 그 경영 효율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아시다시피 KBS의 임금 비율이 전체 지출의 33% 많게는 그 정도 됩니다. 다른 뭐 BBC라든지 국내 다른 방송국이 한 20% 후반, 중반대에 비하면 좀 높은 편입니다.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인력들이 다른 방송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방방경경하는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실제로 줄여야 될 요소도 많기 때문에 일단 임금 삭감을 통해서 줄여서 좀 경영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. 그렇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 임금을 20%대로 낮추려면 29%를 유지하려도 전체 구성원들의 임금을 거의 20%대 가까이 삭감을 해야지 임금 비중이 29%대가 됩니다.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필수적인 KBS의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20% 임금을 삭감해서는 KBS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1차 한 다음에 그걸로 도저히 안 될 때는 1차적으로 그 역삼각형 구조인 명예, 그걸 해소하기 위한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금 또 KBS 미래를 책임질 중진과 젊은 기자들의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을 하고, 그게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인력 조정을 위한 구조 조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.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심정적으로나 원칙적으로는 뭐 가급적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